네, 기타리스트는 탐험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플로러는 여기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전한 익스플로러입니다. 뭐 테드 맥카티 삼형제 중에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매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두 대가 바로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죠. 익스플로러죠. 네, 거기에 뭐 모던이라는 모던. 모델이 있긴 있는데, 모던이라는 모델은 약간 좀 이쪽은 플라잉 V고 이쪽 밑에가 이렇게 이게 짧은, 네. 네, 짧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뭐 살아남을 만한 어떤 좀 그게 좀 특징적인 시그니처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두 대는 계속해서 아직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보면 항상 그 생각나요. 앞바퀴 두개 달린 스쿠터 있죠. 아, 네네네네. 맞아요. 좀 그런 예, 느낌이에요, 그거네요. 모던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8 익스플로러까지 정말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진짜 참 오래된 모델들입니다. 이게 그 58년도에 나왔는데 참 진짜 오래됐죠. 이2018 익스플로러 작년에 2017 익스플로러 T로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T가 붙어야 됐던 게 T랑 HP랑, HP. 네, 아직도 시리즈가 분할돼서 나오고 있을 때여서 T. 그때도 선생님이 한줄 평을 오늘 인트로처럼 주셨어요. 기타리스트는 탐험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익스플로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긴 대로 놀고 있습니다. 이러고 8.5, 8.0 이렇게 드렸는데요. 거기서 뭐가 변화가 됐느냐 살펴보면 별거 없어요. 로즈우드였던 게 토레파이드 그라나딜로로 바뀌었고요. 네, 그라나딜로 자체가 이제 뭐 로즈우드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로즈우드의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로즈우드 대체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코볼로도 비슷하죠, 느낌이. 사촌목, 뭐 네, 형제목, 사촌. 뭐.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라나딜로를 작년에는 약간 좀그 벌건 거 예, 그대로 그냥 좀 그대로 또. 생나무로 썼는데, 올해는 토레파이드 타나목으로 조금 사운드를 차분하게 정리정돈을 하려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가 마호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호가니와 토레파이드한 그라나딜로와 색감이 얼추 비슷하게, 네, 딱 이렇게 됐네요. 일관성이 생기면서 나무스러운 그런 질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붙였네요. 마호가니 힘을 놓고 양쪽 네, 날개를 붙였네요. 그렇군요. 파이어보드처럼.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그리고 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토라파이드 그라나딜로 지판, 이렇게 나무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색깔의 통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스펙은 뭐냐? 역시 픽업이죠. 픽업이 이번에 다시 2018년도에 버벅으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게 플라잉 V 같은 경우에도 더티 핑거 갔다가 썼다가 버벅 2, 3로 왔거든요. 이것도 496R, 마구파 496T 쓰다가 T였었다가 버벅 2, 버벅으로 버벅 3 이렇게 왔습니다. 버스트 버커 시리즈로 다 돌아오고 있어요. 컨트롤은 2 볼륨, 1 마스터톤, 1 투홀 스위치. 이렇게 해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 알고 또 계신 스펙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판과 픽업 여기서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권속가로는 2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만 원. 202만 원. 그래서 이것도 할인 적용된 가격이 182만 원. 181만 원. 네, 그래서 플라잉 V와 완전히 같은 권속가와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근데 모델입니다. 이게 좀 그런 게 프라잉 V가 처음에 굉장히 비싼 기타였어요. 그렇죠. 에, 에릭 크랩턴이 지금 팬더만 쓰고 있는데 그거 일본 공연 때 프라잉 V 이거 익스플로러 도난만 안 당했으면 아직까지도 이거 썼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훔쳐간 사람이 지금쯤 이제 경매에 내놔도 될 텐데 그게 슬슬 다 지나갔을 텐데요. 그 예,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네, 그렇군요. 하지만 뭐 만약에 나와가지고 그게 에릭 크랩튼의 그 작물로 확인이 되면은 공소시효로 뭐 법적인 뭐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도덕적인 비난은 전 세계 모든 음악인들에게. 아, 조금 남았군요. 그럼 에릭 크랩턴 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밝히겠네요. 네, 저 어쨌든. 예, 그때 에릭 크랩턴이 미국 가갖고 2,500달러 주고 샀대요. 그렇군요. 2,300 몇십 달러 주고 샀대요. 원래도 비싼 기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싸게 싸게 잘 유지하다가 70년대 가격으로 다시 가네요, 이게. 네, 아주 저렴. 뭐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다른 기타 가격 대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싼 비싼 건데, 기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싼 거긴 한데, 네. 이 점점 가격이 이렇게 기어 기어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좀 아무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아쉽죠. 네, 스펙 살펴볼게요. 181만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Made in USA, 110cm 전장, 두께는 40 플러스 1mm, 12 플랫 디틀러 75mm로 아주 슬림하죠. 그냥, 네, 적당한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마호가니 버디, 마호가니네 그라나딜로 지판 토레파이드입니다. 머신헤드 미니 그로버고요.
너트 너비가 43.05mm 테크토이드 너트입니다. 이거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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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공률 반지름 305mm고요. 미친놈들 같죠? 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잡고 싶어. 네, 이게 손에 쏙 들어오니까. 아, 예, 예. 네. 629mm 스케일 길이에 투볼륨 원 마스터톤 원터벌 스위치 알루미늄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스펙들. 무게가 조금 나가지 않나? 5443 비슷하게 좀. 아, 오늘은 이번에 43이 맞겠죠? 조금 더 쓰시는데. 네,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왠지 53이나 55 나오지 않을까. 77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많이 먹었군요. 절대 이길 수 없죠. 3.77. 네, 올해는 상품이 뭐가 될지.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선생님. 3.77 상당히 무거운 무게가 나왔어요. 이게 토르파이드에 버벅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든든하고 예, 아늑하고 좀 이렇습니다. 마샬로 한번 바꿔볼게요. 매콤한 맛도 있고요. 살짝. 네, 좋아요. 빈티지 하면서도 진득. 팬더의 크런치 박스. 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메탈 기타로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빈티지하죠? 네, 빈티지하고 진득한 느낌이 나는 뭐 하드락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냥 빈티지한 성향의 락기타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네, 바로 반주에 묻혀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느긋하고 좋네요. 내공들이 한 단계씩 올라간 느낌이네요. 약간. 네. 이 잘 어울리네요. 그 아르마딜로, 예, 아르마딜로 잡고. 그라나딜로. 예, 그라나딜로. 아르마딜로는 이거죠. 예, 이거 이렇게, 그 동물, 예. 쥐며느리 같이 생긴 그 에미알키 같은 그런 게 그렇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2018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160화네요. 팬더 US의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엘리트 내쉬빌 텔레캐스터 모델이었습니다. 이것도 평행우주. 네, 그렇습니다. 평행우주 이론에 입각한 특이한 기타.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베이비님. 이 모델은 패럴렐 유니버스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존에서 많이 안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덕분에 거부감도 별로 없고 외형적으로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쩌면 패럴렐 유니버스 시리즈를 통해 괴랄한 걸 기대한 입장에서는 좀 하담한 것 같은 아쉬움도 좀 남네요. 한줄평, 이것저것 시도하더라도 결국 기타는 소리가 좋아야 한다는 철칙을 지킨 기타. 네, 그렇습니다. 네, 무거워서 오는 크라이베이비님. 뭐 분명히 더 괴랄한 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요. 그렇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엔진을 바꿨지만 여전히 잘 날라댕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엔진을 496에서 버벅으로 지금 바꾸고 살짝 지판을 이제 태우는 네. 그런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잘 날라다니죠. 네. 더 잘 날라다니지도 않고 덜 날라가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갑니다. 네, 저는 오래된 탐험 내공으로 구축한 쉬어가는 쉘터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 편안한 네. 그 너무 익스플로링만 계속하면 사람이 지치죠. 좀 네. 쉬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네. 편안한 내공이 느껴지는 아 오래 탐험했구나, 플라잉 브이도 오래 날라댕겼구나, 아 오래 날라댕겼어요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2018년을 기점으로 약간 그런 좀 어떤 점잖은 한 단계의 레벨업이랄까, 뭐 한 단계의 내공 향상이랄까, 좀 이런 사운드의 변화가 돋보이는 그런 해였습니다. 2018 익스플로러까지 보셨고요. 아, 멋있다. 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뭐 빈티지 점수죠 뭐. 뭐 다 좋네요. 네, 180만원으로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몇 대 몇? 88. 선생님 그래도 플라잉기보다는 조금 더 이 네. 안정감이 좀 점수를 주신 것 같네요. 네, 이게 더 이렇게 요 이거 그라나딜로 이거 잘 어울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버드. 이번에는 파이어버드입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오래된 혁신적인 디자인의 오래된 버전 기타를 네.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보드로 또 2018의 이 변화의 기조를 파이어보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